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실종 한 달이 넘은 20대 한인 여성 일레인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범동포사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글렌데일 경찰국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레인박 씨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 관심과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또 일레인박 씨를 찾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500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씨의 어머니 수잔 박 씨도 참석해 미진한 경찰의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마음은 많이 속상하지만 그리고 괴롭고 하지만 여러분들 도와주심으로써 기운내고 제 딸 찾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한인 니콜라스 리 경관의 추모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니콜라스 리 경관은 순찰 요청으로 경찰차를 타고 베버리힐스의 한 언덕을 오르던 중 마주오던 대형 쓰레기 트럭과의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제19기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과 졸업생입니다. 선발 학생은 오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에서 주 15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며 매달 장학금도 제공됩니다. 한인은행들이 주류 투자기관들의 투자 유치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샌디에고에서 열린 서부지역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2017 웨스트코스트 파이낸셜 서비스 컨퍼런스에는 한미은행과 CBB은행, 뱅크오브오프 등 한인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샌들러 오닐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는 월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설명회로 올해는 5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